진짜 저희는 마사지 마치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. 가게들 가게가 좀 깨끗해 보여서 들어와서 좀 밝고 깨끗해서 이런 데 잘 없더라고요. 껌땀집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주문한 거는 껌 옴라비, 껌땀 짜비, 맞아, 짜비 옴라비. 여기 계란이 들어가 있고, 예, 계란이 있고 고기 있고 김치가 있습니다. 백김치 같은 거. 얘는 당면입니다. 여보, 내가 아까 살짝 먹어보니까 일미가 아니야. 나 일미인 줄 알았어. 얘는 이제 이거 두부인가 어묵인가, 맞지? 아, 계란찜. 얘가 그러면 짜가. 얘는 맛이. 당면 넣고 고기 넣고 계란찜. 그때 우리 저희가 점심 때 덮밥집 있잖아, 많이 먹었던 그 집에 보면 요거 비싼 게 있었는데 맛이 비싸네. 그 삼각형으로 생겼던 건데 그때는. 아 많이 똑같네. 어 맛있네. 이거 맛있네, 맛있네. 김치. 엄마가 배추를 절여놨어. 그래서 약간 그 물 좀 짠 거 좀 좀 빼고 고춧가루 같은 것도 묻히고. 괜찮네. 아, 생강맛이 난다. 냄새 먹어봐야지. 짜가져 있네. 어, 따뜻하다. 맛있는데? 양념갈비 맛있네. 근데 이 검단지도 제일 깔끔하고 맛있네. 이 밥이, 밥알이 짧네, 얘들은. 계란은 중화요리처럼 기름에 담갔다 나오면 거의 튀겨졌다. 아 맛있네. 중국집 느낌 납니다. 우리가 지금 마칠 때 거의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. 아, 잘 먹어야겠다. 껌땀 위에 올리는 고기는 대부분 다 차가웠어. 근데 요 집은 막 했어. 그래가지고 따뜻하다. 뜨겁다 뜨거워. 아 좀 귀 좋네. 마음에 드네. 깔끔해 좋다. 깨끗하고 밝고. 기름지 잘 없더라고. 여기는 영어 메뉴판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막으로 다뤄도 되니까 예,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저희 시킨 거는 이게 껌새우제. 이게 철판. 이 철판이 어 두껍지. 두껍네. 어 두껍네. 두껍고 지금 보면 요게 돼지고기. 얘는 수원. 요거는 소고기. 이거는 보. 오늘은 그냥 우리 없이 그냥 요거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
얘는 이제 돼지고기인데 이 소스가 아 달짝지근하고 칠리 소스 비스무리한데 맛있다. 어 맛있습니다 이거. 이 집의 장점은 고기를 주문하면 이제 구워준가 봐. 고기가 뜨거워. 그게 좋아. 그래서 밥에 입에 넣으면 밥알이 다 흩어져요. 다 동글동글해. 이런 밥들이 있더라고 가끔. 얘는 양념이 맛있어서 애기들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요거는 뭐 데친 것 같아. 양배추 데친 거. 맛있네. 아 여기는 뭐가 가미가 소금도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밍충밍충해. 고기도 맛있나? 고기 맛있다. 고기는 괜찮아. 이 한 그러면 1,750원짜리인데 이게 전체로. 너무 훌륭하다. 이거 소고기인데 소고기는 저번에 안 먹어봤고 우리 돼지만 먹어봐가지고 소고기는 좀 찌개인 것 같기도 한데. 얘야 이거 아 다진 육인가? 아니. 아니네. 응? 부드럽다. 잡내는 안 나는데. 생강향이 많이 난다. 생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키면 안 되겠다. 생강이 그냥 절여놓은 거야. 생강 맛이 굉장히 맹하네. 닭은 닭다리 하나가 나는데 닭다리가 엄청 컸습니다. 실제로 한 이만했다. 어 이만했다 진짜. 이거보다 더 살이 많아가지고 엄청 크고 양도 많고 저도 똑같이 얘랑 근이 똑같고 35,000도 소고기보다 각이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계란후라이 하나 또 추가할 것 같고.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. 근데 좀 조금 더운데 그래도 선풍기를 가동하니까 그나마 좀 나아. 깨끗해요. 막 지금 시끄럽죠 막. 이게 소리가 들어갈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 저도 막 고함 지르고 있어 지금. 같이 고함 지르고 있어. 저번에 저녁에 왔을 때는 포장이 엄청 많더라고. 그러니까 맛있는 집이야. 아 먹어봐도 맛있어. 그러면 저희는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딱 비엔. 빠잉.